이번 시간은 기초 문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들여쓰기와 그리고 주석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은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들여쓰기에 매우 민감한 그런 언어입니다. 이제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파이썬과 비슷한 언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언어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세미콜론을 찍는다든지 또는 중괄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땡땡으로 이 함수의 시작을 표현을 했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일단은 C의 관점으로 보면 int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네, 뭐 지금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라는 것을 포함하는 애가 있는데, 이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함수거든요. 이 함수 밑에 이 들여쓰기한 요 내용이 이 함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들여쓰기가 바로 끝났죠. 그러면 함수는 여기까지로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들여쓰기로 하는 반면에 C나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괄호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중괄호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무조건 들여쓰기가 어떻게 돼 있건 상관없이 이 함수에 포함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구분하는 때는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찍어주죠. C에서는. 네, C만 일단 비교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라인을 구분하는 중간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반드시 맞춰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초보자분들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들여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네 칸을 띄워주셨으면은 반드시 네 칸을 띄워주셔야 되고요. 여덟 칸을 띄워주셨으면은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여덟 칸. 혹은 덜 들였었다면 또덜 들였을 만큼 뭐 7개든 6개든 그 라인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쓰는 방법은 탭을 써요. 탭. 근데 뭐 4개나 8개를 이렇게 따로 떼지 않고요. 이 탭을 사용합니다.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 아시죠? 탭. TAB네요. 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탭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4칸 정도를 띄워 줍니다. 그래서 이따 같이 한번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주석 처리입니다. 이 주석 처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커멘트라고 부릅니다. 커멘트. 자,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주는 좋은 코딩 습관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냐면 저희가 코드를 작성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거나, 또는 이제 프로그래머들끼리의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이게 def, add가 함수를 선언하는 건지 모른다 할지라도, 뒤에 이렇게 커멘트를 달아주면은, 아, 이것은 함수를 선언하는 그런 구문이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함수가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은 여기구나. 뭐 이렇게 뒤에 커멘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멘트에다가는 이제 프로그래머들끼리 팀원들 간의 어떤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본 코드는 좀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 내용을 다볼 필요 없이 위에다가 간단하게 몇줄 정도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픽스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주시면은 다른 프로그래머들이나 또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자기의 스스로의 코드를 봤을 때
아, 이 코드는 어떤 코드로구나라는 이제 그런 빠르게 리딩이 가능한, 빠르게 이제 그 해독이 가능한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석 처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굉장히 공부의 효율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한번 코딩을 통해서 커멘트하는 방법과 들여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은 쉘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고 에디터 모드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아이디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한번 여기다가 한번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앞부분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을 작성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return a plus b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당장 알 필요가 없고요. 더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ad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a와 b를 더해준다. 뭐이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add를 add에다가 1과 2를 이렇게 전달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실행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엔터를 누르면은 원래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꺽쇠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기도 되면서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엔터를 여기서 두 번을 쳐주니까 그제서야 이 위에 부분이 실행이 됐고요. 이 위에 부분에 선언한 내용은 이 밑에서 실행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N을 누르셔서 컨트롤 N을 누르셔서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도 동일한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def add a and b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return a plus b. 자, 이번에 주석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함수 선언. 정확히 얘기하면 add 함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에다가는 파라미터에는 a와 b를 전달,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a와 b를 더한 것을 리턴이니까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조금 더 길게 적은 거고요. 혹시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길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네. A와 B는 각각 숫자를 넣어주겠고요. 1과 2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1과 2를 넘겼기 때문에 A에는 1이 전달이 되고 B에는 2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1과 2를 전달한 것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게 리절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리절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절트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수를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파라미터에는 1과 2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리절트에 지금 저장을 했죠. 그리고 그 저장한 리절트를 출력, 프린트하는 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F5를 누르면요, 저장을 하라고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커멘트 엔드 들여쓰기가 인덴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라고 넣어주시면은 이 내용이 실행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3이라는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3만 출력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3이 출력이 된 거죠. 3이 출력. 그러므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멘트와
인덴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